그냥 먹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름에 살이 찌는 이유 그 두 번째는요. 예.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아~ 네.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에어컨을 너무 네. 내내 틀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네. 살짝 꺼놓으면 어느 순간 더우니까 또 깨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날?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동량이 적어지겠죠. 줄어들죠. 예. 그렇죠. 움직이면 힘드니까.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면 자체가 안 좋은 게 활동량 저하로 이루어지고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이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있어요.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이 글라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네. 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식욕 돋구는 호르몬은 증가를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으면 그렇게 뭐가 먹고 싶고 그렇죠. 특히 여름에는 땡기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은 하루의 일과를 그냥 다 끝내고 그냥 시간을 딱 보면 밤 11시야. 시장 갔다가 좀 사온 이거 족발 좀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꺼내서 착착 새우젓에 해가지고 혼자 딱 마시면 세상 하루의 시름이 쫙 없어지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보면 밤 12시 아침 되면 후회하죠. 어젯밤 야식을 또 꼭 후회하죠. 꼭 후회해요. 죄송한데 오늘 술꾼 두 명으로 나오셨습니까? 되게 술에 대해서 궁합이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드라마 아니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대부분의 저희 나이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또 시름을 그렇죠. 털고 그러는 거예요. 잠 안 자는 시간에 뭐예요? 먹어요. 야식까지 먹죠. 네. 예, 근데 그 먹는 것들이 대부분 밤에 먹는 것들은 고칼로리 음식. 이승진 씨도 족발 얘기하셨고. 네, 네,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열쇠는 바로 수면이라는 거죠. 이 쉬운 걸. 예,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느냐, 네.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 참 이 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자고 싶으면 더 안 오는 게 잠이거든요. 억지로 자려고 그러면 진짜 더 안 와요. 맞아요. 그 남편이 잘 자고 있다 그러면 막 깨워 그냥. 괜히 믿죠. 일어나라고. 난 못 자고 있는데 혼자 잘 잔다고. 그래서 깨우는 거구나. 네. 그 몇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팁은 첫 번째. 낮에 햇볕을 쏘이는 거예요. 햇볕. 네. 근데 이 잠을 들게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네. 이 호르몬이 우리가 햇볕을 강하게 보고 나서 한 12시간, 15시간 정도가 지나야 우리 몸에서 분비가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에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잘 받는 것이 결국에는 저녁 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유도해서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